커피 나왔다. 아니야, 내가 갈게. 왜 그래? 내가 갔다 올게. 아니야, 생각해봤는데 맨날 애기가 갖다 주고 내가 먼저 갖다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서. 누님, 저희가 가겠습니다. 응? 저희도 앞으로 동생한테 바뀐 모습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. 맞습니다. 맨날 겁만 줘서 미안했는데 저희 갔다 오겠습니다. 내가 간다고, 내 애기잖아. 저희가 갔다 오겠습니다. 누님 애기이기도 하지만 제 동생이기도 합니다. 내가 간다니까, 삼촌들은 쉬고 있으라니까. 누님 가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편히 쉬고만 있겠습니까? 제가 가겠습니다, 누님. 몇 번의 말이, 내가 간다니까. 이거 좀 해주시. 내가 간다고. 아니요, 제가 갔다 온다. 내가 제가 갖고 올게요. 그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가지고. 달라진 것 같으면서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.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. 안 가지러 오셔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어요. 감사합니다. 아니야, 애기야. 빨대 비닐은 내가 떼줄게. 애기야. 제가 하겠습니다, 애기. 아니야, 안 그래도 왜 그래, 부담스러워. 오늘 디퓨저다. 고마워, 빨대 가져가지고. 이제 커피 좀 쓰다. 써? 잠깐만 기다려. 저희가 자기야, 쓴 거 그냥 먹어도 돼. 이거 가져가도 돼요? 네, 네. 근데 다 가져가시면 안 되는데. 돼요, 돼요. 다 가져가셔도 돼요. 시럽 더 없어요, 여기? 시럽이요? 여기. 애기 넣고 싶은 만큼 다 넣어. 야, 얘를 여기다 넣어야 될 것 같은데. 자기야, 그냥 옛날로 돌아와주면 안 될까? 뭔 소리야. 다시 만나면 내가 잘해주기로 약속했잖아. 아무리 생각해도 그 옛날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해. 근데 우리 애기 피부가 왜 이렇게 푸석푸석해? 토너 뭐 이런 거 안 발랐어? 나 귀찮아서 그런 거 원래 잘 안 바르는데. 어? 아씨, 조금만 기다려. 옛날이 그리. 그 들고 온 게 뭐야? 라플라피디아의 바이올린을 100만샷이라고 이거 한 방에 모공 케어, 탄력 케어까지 끝장내는 스킨케어야. 아, 내가 사오려고 했는데 삼촌들도 똑같은 거 사오면 어떡해? 스킨케어는 이게 제일 좋다고 해서. 근데 왜 여섯 개나? 원 플러스 원이라 내 동생 많이 쓰라고 사왔지. 내 거부터 써야 돼. 내 거부터 써, 내 동생. 내 거부터 쓰자, 주호야. 잘 쓸게요. 감사합니다. 잘 쓸게. 그럼 이제 뭐 할까? 내 동생 어디 가고 싶어? 다 데려가 줄게. 그래, 말만 해. 아, 그 집에서 쉬고 싶어요. 그래? 그럼 집 가서 푹 쉬고 연락 줘. 지연이랑 다 둘이. 삼촌들 사무실 가 있어. 라플랑 대표님? 네, 맞습니다. 라플랑 PDRM 바이오리드 100만샷 이거 써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. 네, 저희가 진짜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. 이거 지금 얼마죠? 네, 정가가 53,000원입니다. 제 애기들이 약 80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 애기들이 더 많이 쓸 수 있게 할인 좀 해주시죠. 4만 원까지는 해드리겠습니다. 삼촌들. 이야, 우리 대표님 들어가시기 딱이다. 3만 5천 원까지 해드리겠습니다. 가격이 좀 아쉽다. 삼촌들. 3만 2천 원! 뭐해, 빨리 안 집어넣고. 3만 원! 3만 원 아래면 더 좋을 것 같은데. 29,900원. 29,900원이라. 근데 여기 보니까 최저가 29,000원에 팔고 계시네요, 대표님. 그건 처음 구매하실 때만 적용되는 겁니다. 그럼 화끈하게 29,900원에 원 플러스 원. 콜? 저를 그럼 길바닥에 놔앉습니다. 길바닥 말고 드럼통에 들어가셔야겠네. 삼촌들. 콜! 29,900원에 원 플러스 원. 콜?
애기들아, 나 힘 많이 썼다. 제발 사지 마세요. 저희 회사 망해요.